이제 블로그. 첫 번째 요거 말고 다시 이번에는 제어공학 쪽으로 또 가서 네, 응답 등수. 이번에는 아니군요. 아까 그 연습 코드로 다시 한번 갑시다. 사실은 이제 매트랩에서요, 그 스텝 펑션,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도 코드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아니고, 네, 1차 응답, 이걸 보시고. 아까는 역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구한 거고, 똑같은 코드를요, 요 코드를 구했고, 똑같은 코드를 매트랩에 이미 갖고 있는 스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비교해보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까 그 매트랩 소스로 가셔가지고 저는 짜놨지만 여러분들은 또 한번 해보세요. 스텝, 리스프, 퍼스트 오더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리스프, 퍼스트 오더 이거군요. 네, 요거의 코드는요. 퍼스트 오더 아니라 스텝 거든요. 스텝 레스프 요건데 요거를 클릭하고 안 열리나요? 네, 열렸죠. 스텝 레스프 퍼스트 오더. 자, 요거는 아까 짠 프로그램에서 네, 그대로 가되 원래대로 가고 쭉쭉쭉 가고 그요 항에서 그 RT XT를 구하는 항 그 수식을 없앴죠. 없애고 넘 된까지를 요걸 추가를 하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넘 된을 추가하고 스텝이라는 명령을 m함수 mfile을 호출해 가지고 그걸 x로 넣은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 실행해 보면 결과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연습사 한번 해보는 거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명령을 좀 써봤는데 타이틀이라는 명령을 써서 이번 타이틀은 이게 위에다 글씨를 쓰는 거고요. X레이블은 X축, Y레이블은 Y축 이렇게 써보는 건데 이것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서 그대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하고 차이점은 아까는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직접 XT를 우리가 구한 거였고 요거는 스텝이라는 m함수를 사용해서 mfile을 사용해서 이미 내장된 사실 이 안에도 제가 아까 쓴 글씨를 쓴 거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돌려본 예제입니다. 실행해 보세요. 결과 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결과 같이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램프 함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텝이 아닌 일정하게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리스판스를 알아보는 것을 한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어공학으로 가서 이번에는 제어공학으로 가가지고 네, 1차 시스템의 응답 분석 쭉 내려가 보면은 램프 함수에 대해서 네. 자, 단위 경사 응답이라 그러는데 경사 입력이란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식은 s²분의 1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죠. 칠판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나 똑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램프 함수의 램프 함수는 RT가 네, T로 주어지는 함수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RS는 S²분의 1입니다. 아까 해봤어요. S²분의 1이다. 그러면 XS는 네, GS RS라고 했을 때
GS가 TS분의 1이고, K고, RS가 S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정리해 주게 되면, S2 PS, 타우 S 플러스 1분의 K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얘를 부분수로 분해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SK에, 요것도 중간 과정을 생략했어요. S2분의 1에, 마이너스 S분의 타우, 뭘 타우라고 표시했을 때, 타우로 하나, T로 하나, 그냥 통일을 합시다. 자, 이거 T로 했네요. 그럼 T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라지 T. 타우가 아마 이 그리크 체라서 표기하기가 좀 귀찮아서 제가 T로 바꾼 것 같아요. 중간에. 그리고, 플러스 TS 플러스 1분의 네, T 스퀘어.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요거는, 야, 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분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호목으로 해보시겠어요. 호목 두 번째. 요렇게 주어지는 어떤 S2의 분수식을 요런 식으로 어떻게 부분분수로 분해하느냐. 요거는 호목.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더스틴 룰이 중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중근을 갖는 경우의 부분분수 분해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위키백과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부분분수 분해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다룬다고 치고, 자, 오늘은 이렇게 분해됐다고만 생각합시다. 분해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요.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K의 그렇죠? S2분의 1은 T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ST는 이게 마이너스 S분의 1이 그냥 1이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 TS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T스퀘어에 네, 2에 마이너스 T분의 T가 되겠죠. 뭐가 교수님, 틀리지 않습니까? 얘가 T스퀘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T 같은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교수님, 전화가 저. 네. T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블로그처럼, 네, 쭉 보시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네. 쭉, 요런 모양이 되는 거. 요거를 한번 매트랩을 이용해서 램프 함수, 붉은색이 이제 입력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쭉 증가하는 램프 함수고, 파란색이 리스판스입니다. 쭉 가는 리스판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매트랩 가지고 한번 또 이것도 요 계산식을 한번 출력해 보죠. 그래서 다시 매트랩으로 가서, 매트랩으로 가서 1차 시스템의 시간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은 1차 시스템 시간 응답 쭉 갔고, 아까 여기까지 해서 스텝 함수를 이용한 것까지 해봤고, 네, S스퀘어에 대해서 T스퀘어 이거 틀렸다 그랬어요. T고요. 네, 최종적은 7번식을 이용한 M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보고, 그거에 따르는 응답을 한번 그려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매트랩으로 가가지고, 네, 저는 짜놨어요. 스텝, 리스프, 퍼스트 오더, 램프라고 짰습니다.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스텝, 리스프, 왜 스텝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었는데, 램프, 리스프겠죠.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얘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처음에
타우 0.024 K 1 이렇게 놓고요. 지금 여기 뭐가 잘못됐네요. K가 빠졌네 또. 그 다음에 시간을요, 0.2초로 좀 늘렸어요. 아까는 0.1까지만 왔는데 램프 함수는 좀더 길게 보기 위해서 0.2로 놓았고, 따라서 201개로 늘어났겠죠. 카운트 값이 달라진 것만 파란 거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네, RT는 T. 어? 요 부분이 빠졌네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거네요. 요게 아니고 스텝 뭡니까? 요거 짜놓은 게 없나? 스텝 미스풀포도 이게 맞나요? 이게 아니네요. 네. 못 찾겠네요. 그럼 이걸 고쳐서 한번 합시다. 뭐 비슷한 거니까. 이대로. 아니면 뭐 이걸 긁고 저는 긁겠어요. 여러분 긁지 마. 아니 긁지 말라고 내가 이걸 표시하는 건데.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저못 찾겠으니까. 직접 짜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 만들기로 해서 컨트롤 V로 데려오겠습니다. 조금 네. 여기서 빠진 것만 표시를 해줘요. 여기가 K가 빠졌죠? K는 1 넣어주고 빈 공란을 없애야 되니까 긁어왔더니 공란도 생기잖아요. 네, 201개고 RT는 DT고 XT는 네, 요게 이제 아까 만드는 함수죠. 어떤 함수죠? 요 함수 7번식과 같은 거 확인해 보세요. 자, K 가로 열고 곱하기는 스타를 넣어줘야 되고요. 가로 열고 Ti 마이너스 T 콘스트 플러스 T 콘스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콘스트 맞죠? 네. 네로 저걸 C 코드 메트리 코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네, 에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못 쫓아가는 에러를 맨 끝에 201번하고 X하고 P 차이 얼마나 못 쫓아가는지. 왜냐면 아까 보면은 이렇게 못 쫓아가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러가 뭘 정상 상태 오차라 그러는데 그 오차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코드를 넣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화면 공유 좀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화면 공유를 안 했나요? 네. 화면 공유를 전혀 안 하고 내가 설명을 했네. 얘기를 좀 미리 하지. 어디 갔나요? 화면 공유? 안 했군요.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네. 공유를 하고.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명공인 하나 다안 하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201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죠? 네, 쭉쭉쭉 다시 올라가서, 네. 네. 그렇게 해주고, 에러 계산 해줬고, 이게 아니잖아? 위에 거잖아요? 네네, 요거. 해줬고, 그 다음에, 플랫 명령은 그대로 똑같죠? X, T, 요거 넣고, 그리드 온 해주고, 그 다음에, 엑시스. 요 엑시스 값은 지금 주석 처리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얘는 자동으로 해주는 게더 계산이 날것 같아서, 엑스레이블 램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얘를 네, 리스프 네, 퍼스트 오더 램프라고 이름을 짓죠. 리스프 퍼스트 오더 램프. 네, 이름이 뭐 일단 이렇게 이름을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는 0.024 계산이 됐고,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배워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직접 그 RS를 S2분의 1이라는 RS를 넣어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직접 램프 리스판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속도가 요건 S2는 이거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 매트랩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탈을 1차 모델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정했을 때 샘플로 모탈 모델 대신에 그냥 1과 0.00 이상의 간단한 값을 갖고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역 라플라스 변환 수식을 통하는 예제 그리고 스텝이라는 내장되어 있는 M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본 예제 그 다음에 램프 리스판스에 대해서도 역함수를 구해 가지고 역 라플란스 변환을 취해 가지고 구한 수식을 가지고 램프 리스판스를 찍어보는 매트랩 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랩을 또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또 램프 함수의 시간 응답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약간 트릭을 쓰는데요. S2분의 1이었던 거를 S분의 1로 살짝 바꿔놓게 되면은 이게 램프 함수를 마치 스텝 함수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플랜트 함수에다가는 나머지 S분의 1을 살짝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의 항이 이렇게 S가 다 곱해지는 거죠. TS 대신에 TS 스퀘어, 1 대신에 S. 그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매트랩 코드를요. 이런 식으로만 고쳐주게 되면은 똑같이 스텝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역시 우리가 시간 응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죠. 이것도 매트랩 코드로 가서 자, 요거는 램프 리스프 퍼스트 오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램프 리스프 퍼스트 오더 있잖아요. 저 짜놓은 게. 여러분 짜보세요. 쭉 짜가지고 네, 여기서 k는 1로 놓고 t 콘스트 0.0024 그 다음에 쭉쭉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x 계산하는 부분이 빠졌죠. 빠지고 넘과 댄을 정의하는데 댄을 갖다가 2차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t 콘스트 1, 0. 요 부분 잠깐 화면을 공유 중지 해가지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원래가 자 원래가 S2분의 1이라는 램프 함수에 대해서 TS 플러스 1분의 K라는 1차 모델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스텝 함수를 이용, 램프 함수라는, 스텝 함수라는 함수는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근데 이 매트랩이 램프라는 거를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스텝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트릭을 사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2분의 1을 스텝으로 바꾸려니까. 얘를 S스텝으로 바꾸려니까 여기서 S스퀘어를 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집어넣어 버리라는 얘기고 얘는 전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TS 스퀘어 S가 되잖아요. 이 집어넣어 버렸으면. 그러면 얘의 디노미네이터 분모의 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T S스퀘어 S는 1. 그 다음에 여기에 0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0 이런 식으로 2차화 시키라는 거예요. 디노미네이터. 디노미네이터는 그대로 K로 뉴머레이터는 그냥 원래대로 그냥 K로 놓고 예. 네.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까는 요게 요것만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왼쪽으로 가고 0을 추가시켰잖아요. 그럼 얘가 first order가 세컨 오더로 바뀐 겁니다. 2차화 2차화 분모의 항이 2차가 되면 세컨 오더가 된다 그랬죠? 그런 거를 이용해 보라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그 식을 한번 만든 게 지금
요두 번째 램프 리스프 식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똑같고 X 구하는 식을 싹 없애버리고 2차화 시키느라고 den을 하나 더 늘렸죠. deconstant 1, 0까지 이렇게 늘렸고 그 다음에 트릭을 사용해서 스텝을 쓰는 거예요. 스텝을 쓰고 대신 램프는 그대로 램프 모양을 만들어줬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플라 그대로 똑같이 쫙 쓰고 스텝을 썼지만 이건 사실상 램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유닛 램프 리스판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똑같이 유닛 램프 리스판스 타이틀 엑스 레이블 와이 레이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트랩 코드를 완전히 스텝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램프 함수에 대한 리스판스를 구하는 것까지 해 보았습니다. 네. 조금. 그래서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죠.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타에 대한 1차 모타에 대한 물리적인 모델을 한번 구한 거를 한번 저기 복습을 해 보았고, 결국은 모타의 1차 모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1차 모델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쫙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1차 모델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차 모델을 구하면 우리 모타의 어떤 물리적인 값으로부터 얘를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매트랩으로 오늘 연습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 1차 모델이 한번 주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간 응답을 램프와 스텝에 대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역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과 매트랩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스텝에 대한 역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이걸 직접 매트랩 코드로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램프 함수에 대해서도 S스퀘어를 넣어서 다시 부분 분수를 분해해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램프 리스판스를 구하는 것을 이제 이런 쪽으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는 매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이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과 매트랩을 구하는 방법을 다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제가 좀더 나중에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 코드 정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보시면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죠 뭐가 아니었죠? 1차 시스템 시간 응답 우리가 우리 모타의 1차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스텝 리스판스와 램프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고 나중에 한번 또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조금 내용이 내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수업이 뭐한 내용이 다 끝났는데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2차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차 모델에 대해서 했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2차 모델은, 네, 우리가 이런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꼴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를 또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제 오버슈트와 라이징 타임,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의 2차 모델. 2차 모델도 어떻게 보면 모타 모델을 한번더 접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타를 위치 제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2차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모타의 모델을 가지고 2차 시스템까지 설명을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2차 시스템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 네. 우리 6교시인가요? 네, 2시 반에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어떤가요?